289페이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떠남을 이제 이야기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그 말을 하고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어머니는 그 그림 밑에입니다. 모니카는 고향을 여기 고향이라는 거 타겟스타죠. 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제 먼 여행을 한 거죠. 아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라고 해야 될까?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라고 할까요? 예, 그녀와 나는 조그만한 창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오스티아 항구가 내다보이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기나긴 여행에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저는 와닿습니다. 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그랬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단순히 뭐 고향 타겟스타로 돌아가자 이렇게 들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것을 번역하면서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왔던 집으로 떠났던 집으로 돌아가자. 어디 계세요? 그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은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스티아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모니카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얻은 지 9일 만에 56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모니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즐거움도 갖고 싶지 않았다. 정말 이생에서 원했던 것과 내가 이생에서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이생에서 내 소망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생에서 잠시 잠깐 머물고 싶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단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으니 지상의 모든 행복으로 만족하게 되었단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겠니? 291페이지 가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믿음의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모니카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모친의 눈을 감기면서 북받쳐 오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아마 이 장면을 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라면 여러분들 아마 모친의 마지막 숨을 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일으키셨던 그곳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당신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병에 걸린 지 9일 만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56세, 내 나이 33세. 그녀는 평생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모친의 눈을 감겨드리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몰아쳤고 걱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친이 마지막 숨을 내쉬자 아데오 다투스 자신의 이제 아들이죠. 아들도 말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뭐이 부분이 뭐 오늘 뭐이 초대교회에서 강의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이면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291페이지 계속해서 보면은 그가 이제 타겟스타로 오고 난 다음에 수도원을 짓고 성경을 읽으면서 금욕 생활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그래요.
지난 과거들을 모두 잊은 채 형식적인 종교적 삶보다는 자신에게 충실하고 싶었던 그의 심정을 알수 있다. 은자 안토니오스, 최초의 그 수도사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개종만 아니라 삶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92페이지 셋째 줄에 참 종교에 대하여. 슬프게도 이 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아데오다투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네 번째 줄 내려오면은 389년 히포를 방문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제 서품을 받고 나이든 발레리우스의 보좌 사제로 일하게 되었죠.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부목사로 일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그의 명성도 높아졌다. 그래서 그에게 해답을 구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서술은 대부분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다. 200개 이상이 보존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주 그 짧은 특별히 마니고, 도나투스, 펠라기우스파와 같은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되어집니다. 이때 영지주의자들이 찬양하는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믿는 것에 유익에 관하여를 집필했다. 그 다음 믿음과 상징에 관하여가 393년 히포의 종교회의에서 감독들의 요청으로 쓰게 된 것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로마 가톨릭 잔재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안 외워 하는 그런 교파도 있잖아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줄에 보면 393년과 420년 사이에 도나투스파 거의 37년, 27년을 이단과의 싸움을 합니다. 펠라기우스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지막 인생 이 410년부터 430년까지 그의 마지막 혼혈을 여기에 다 쏟아냅니다. 이단이 저 이단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놉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3페이지 기독교 가르침에 관한 이게 바로 아주 위대한 책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서입니다. 여기에는 뭐 가르침이라고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해야만 한다.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성경 해석학.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 교리 공부.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하나의 한편으로 최고의 지침서지요. 근데 이 안에 삼일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5년 후에 396년 감독이 죽자 이어서 감독이 되어서 그다음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 밑에 보면 293페이지에 그의 죽음은 친구이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승객자였던 갈라마의 감독 포시디우스가 기록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44호세까지의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고백서로 썼고 그 이후에 그가 목회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의 이 이야기는 그의 제자였던 포시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 쓰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에 430년, 그럼 이때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이제 해인데요. 북아프리카는 반달족, 반달 할때 뭐, 반쪽아리 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도 처음 읽을 때 그건 줄 알았어요. 반달. 반달족이죠. 게르만족 가운데 하나의 반달인데, 이 게르만의 대이동이 이제 있으면서 이 반달은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북아프리카로 진격하는 약탈자라는 거죠. 반달족이라면 약탈자죠. 이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를 점령을 막 하게 되어지는 그러할 때에, 그 다음에요.
430년 8월 28일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누워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윗의 시편들을 벽에 걸어놨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걸 다 읽으면 다시 이쪽으로 누워서 그러면 포시두스가 옆에 가서 다시 이쪽 벽에다가 내려거르고 다 읽었다 싶으면 다시 이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울었다. 포시두스가 그렇게 말해. 한없이 울었다. 그래서 왜 울냐고 물었지만 어거스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한없이 울면서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10일 동안 방해받고 싶지 않다며 의사들과 음식을 주는 자들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계속 기도했다. 떠나는 순간까지 교회 도서관과 모든 책이 오랜 세대를 거쳐 보존되기를 명했다. 그래서 이 포시디우스가 반달족을 피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한 모아가지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옮기지 못하죠. 워낙 많은 책을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히포는 반달족에게 점령당해 불타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서관 교회도 함께 불타버립니다. 3개월 후 히포는 파괴되었지만 그의 제자며 친구인 포시디우스는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 몇몇을 가지고 피신했습니다. 그나마 그 작품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어느 전승에 의하면 그의 시신은 파비아, 이탈리아죠.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사르데냐 섬의 갈리아리로 옮겨져 보나리아 성전에 묻혔다는데 그거는 뭐 그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아마 거기에서 그냥 아마 묻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무덤은 없죠. 뭐 당연히 없겠죠. 또 없어야만 하고 그 뭐 무덤 그대로 있었다가는 아마 지금 신성시대에 가지고 여러분 아마 스코틀랜드를 이행해 보면 아시지만 그 우리가 장로교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 낙스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가 아시잖아요. 예. 예. 너무 우습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 그 주차장이 그냥 여기에 존 낙스가 묻히다. 예. 우리 같으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예. 예. 그렇지만 그제로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존 낙스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분이 그 태어난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동네에 가서 그분의 그 태어난 장소 그 이제 태생지죠 출생지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제가 헤맸는지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이 그 숲으로 다 해가지고 무슨 저는 그 움막에 들어가는 줄 알 정도로 아 그래서 청교도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공통적으로 아 내가 청교도 신학을 잘 택했구나 왜 그들에게는 무덤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은 분들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참 고마움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대부분이 순교당했으니까 무슨 무덤이 있겠어요.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영화를 다 누렸으니까 예, 그 몰딩을 해가지고 가보시면 알죠. 그 루터에 가보면 루터의 얼굴 몰딩했고 루터의 그 카핀 그게 뭐야 관까지도 있어요. 모셔놔서요. 예, 그것뿐만입니까. 뭐 런던 북쪽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의 얼굴 이게 모형 뭐 이런 거 다 떠가지고 다 넣어놓고 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 후손들은 그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됐겠다. 이 개혁신앙의 후예라고 하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 점은 여행을 해보면 느껴집니다. 네, 정말 뚜렷한 차이. 그야말로 뚜렷하게 이들은 흔적도 없이 그냥 뭐 칼빈의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예, 전혀 없이 그냥 싹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것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어렵지만
그러한 면이 저에게는 또한 도전이 되기도 했죠. 자, 295페이지 가서 이제 작품들을, 우리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최고의 작품은 그야말로 뭐 베스트 1이죠. 고백록. 예, 이것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가장 이제 베스트 책인데, 이 책에 대한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어거스틴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에 이제 반대하여, 예, 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그 책의 시리즈. 이거 세 부류가 그분의 뭐 요한복음 서신서도 있고, 저 주석도 있고, 요한 1서의 주석도 있지만 가장 탁월한 것이 아마 이러한 책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책인 하나님의 도시를 이해하려면 295페이지 제일 밑에 410년에서 고토족의 왕 알라릭, 이거는 뭐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거죠. 알라리크가 서로마 제국을 몰락시켰을 때, 뭐 몰락시켰다라기보다 한 3일 정도 배가 고파가지고 저 로마에 오면 먹을 게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구토족, 게르만족이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진격해서 쓱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자 하고 3일 동안 그 가다가 그냥 이 약탈하고 떠난 그 때가 410년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데오도릭이라고 하는 그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죠. 476년에. 자, 어쨌든 그 배경에서 그다음에 297페이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이제 410년을 기점으로 봐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고토족이 막 침범해 온다. 반달족이 쳐들어왔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중해 건너가지고 북아프리카로 다배 타고, 지금도 뭐 미얀마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며요. 아마. 예. 그것처럼 이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북아프리카로 다 몰려 들어와요. 북아프리카. 그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역사 철학.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그 철학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위대한 이제 가치관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한 부류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도대체 이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제국이 타락했어. 그리고 기독교, 여기 우리가 그 핍박을 살펴봤지만, 핍박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재해가 생기고 뭐 사고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면 다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요즘에 뭐그 코로나도 처음에 발생할 때저 기독교가 저거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교회들 막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그냥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검사하고 그래서요. 와가지고 저도 예배를 보는데 그 사진 팡팡 찍고 가고 막 그래 와가지고 문콱 집회하지 마라 이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새빵살이 다른 데 가서 예배보고 그래서요.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보다 더해요. 이거는 코로나 하나가 뭘 그렇게 대단한지 다 쫓아버리고 교회 막 투감이는 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무슨 말만 생기면 막 저 교회 때문에 저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니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명쾌하게. 왜 기독교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명쾌하게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그거와 같이 지금 당시에 거대한 이 로마 제국이 일개 게르만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정도로 유약했다면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 망했다 이렇게 조롱할 때 대답을 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만 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불행을 딱 직면하면 기독교인들끼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예, 복 받는다며. 기도하면 다 만능이라며. 근데 왜안 돼요? 나는 기독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만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왜?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313년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제 밀라노 측령을 말합니다. 그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시끄럽게 했어요. 근데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냥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면 뭐 얼마 전이든 하니까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제 복음의 바람이 예, 평양에서부터 마마 또 우리의 서울에서부터 이제는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올 것. 이런 말들을 하는 사기꾼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인재한다. 아, 이제 10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가 훌렁 망해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당신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했던 이 말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잘 된다.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밝은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냐. 이두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질문을 갖지만 이들에게서 답을 해줘야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책을 이제 쓰기 시작. 22권에 지금도 남아있지만 22권의 책을 쓰면서 대답을 하게 되어져요. 명쾌한 대답이었죠.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297페이지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제목 밑에 413년에서 426년, 13년. 정말 저도 책을 쓰지만 13년을 책을 써요.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22권의 책을 써서 이제 그는 이교도의 비난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철학적 대원리를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나타낸다. 저 밑에 보면은 모두 22권인데 413년 9월 그리고 415년에 417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18년에 그리고 나머지 9권은 422년에 그리고 426년에 와서 완성되어졌어. 아마 전체 보시면은 298페이지에 보면 1000페이지에 달하는 당시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그 정력을 쏟으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느냐 하면, 자, 중간에 보시면 298페이지. 그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보다는 299페이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답과 이방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299페이지 가보면,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주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뭐라고 그가 대답을 했느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밑에 보면, 하나님의 도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지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영체입니다. 지상에서 추구하는 상대적인 선, 질서, 평화는 절대적인 선,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화의 거울입니다.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는 일치하지 않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299페이지. 하나님의 도시가 이미 지상의 도시에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형 겁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맛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썼을 뿐이죠. 뭐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본래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멸망하기 시작했느냐? 180년 이후부터 시작을 제가 아마 로마 제국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후에 로마의 정통성은 사라지거든요. 네. 그게 뭐 팍스 로마나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죠. 예.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하나에서부터 쭉 설명하면서 타락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느냐? 제가 첫 시간에 로마 제국을 전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황제의 권위를 준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다섯 손가락도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로마 제국이 타락했음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나라도 비슷한 거잖아요.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가 아다시피 내 아들에게 왕위를 주신 어르신 내가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야. 아들에게. 얼마나 이미 타락했는데, 곰다가 이제 마무리되어진 것인지, 왜 책임을 우리한테 연기야? 정말 명쾌한 대답을 이제 내리는 것이었고, 기독교인들에게 대답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가시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이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지자,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자, 이렇게 지금 막,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후기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기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이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크게 대표적인 둘이잖아요. 후기천년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우리가 이 사회가 정화되고 기독교화가 되면은 그때 재림과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도에, 그리고 이 선교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전략적으로 막 뻗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선교 운동에 활발하신다면 천년설에 그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걸 아니에요.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전기 천년설은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에 내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무천년설이 등장을 하겠지만, 지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이루게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취적이고 전략적이고 전투적인 교회의 행동하는 것. 굉장히 행동주의죠. 그러면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액티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지분도 갖고. 한편은 A팀. 한 팀은 B팀 이래가지고 쪽쪽 대나무 쪼개지듯이 쫙 쪼개지는 왜? 지상에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것은 나쁘고 이건 좋다는 흑백 논리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저런 문제들과 교회의 분열과 분파와 이단들이 생성할 때는 그의 머릿속에와 그의 가슴속에 갖고 있는 신앙이 색깔 자체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딱 되면 그 색깔이 자신에게 그대로 노출되죠. 햇빛이 딱 오면은 색깔이 딱 이게 자연 햇빛 속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처럼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시험을 든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시카고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시카고에 1,000명 넘는 교회들이 한 4교회 정도, 3교회 정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쭉쭉 쪼개지는데요. 이야, 제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예, 1,000명, 이민사회에서 1,000명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쪼개지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대로 쫙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수박 잘 익은 것 쪼개지듯이 그냥 쫙쫙 쪼개지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이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진취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이런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는 1,0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다른 도시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것에 대한 답변과 이것에 대한 답변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펠라기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300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한번 보고 갑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에서 황혼기인 427년과 428년에 나온 철회,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지금까지 썼던 그 책들에 대해서 수정을 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수십 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논쟁에서 글을 썼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그때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칫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상이 로만 가톨릭에게 이용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 그분의 신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접근해 가게 될 때에 무턱대고 접근해 가버리면 이제 자칫하면은 잘못된 이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 예를 든다면 그 연옥설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보통 추도 예배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거스틴의 글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절대적으로 신봉해 버리면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가 쓴 철회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